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두산 비어스와 기아 타이거즈 양팀 간의 시즌 14차전을 보내드립니다. 1번의 이우찬, 2번 허경민, 3번 제라드, 4번 양석환, 5번 지명타자 김재환. 평균자 득점은 5.77. 1번의 소크라테스, 2번 최원준, 3번 김도영, 4번의 지명타자 최영우, 5번 나성범. 5.86의 평균자 득점. 변화구들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밀어냈습니다. 1리가 넓은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이우찬의 안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첫타석부터 출루에 성공하는 이우찬. 아주 감각적인 안타를 만들었고, 높은 공 타격 유격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타석에 이제 2루타로 강렬한 신고식을 했습니다. 주자 뛰었습니다. 이우찬 2루. 자, 공이 떨어지네요. 트렌토. 자, 멈적으로 찔러 넣으면서 허스윙 삼진. 이 하이패스트 볼이 많이 갈 겁니다. 네. 몸쪽으로 붙어앉는 김태군. 빠른 공 타격 1루수 키를 넘겼습니다. 중전 안타 양석환. 2루에 있던 이유찬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산 비어스 먼저 앞서 나갑니다. 양석환의 1타점 적시타. 아주 느리고 낙폭이 큰 커브를 던지는데요. 느린 땅볼 2루수가 대시에 들어옵니다. 잡아서 1루. 늦었습니다. 최원준이 빨랐습니다. 트렌투 달렸습니다. 유격수 잡고 1루 먼저. 1루는 늦었습니다. 김도영이 먼저 1루에 도착합니다. 자, 뛰었습니다. 김도영의 시즌 30호도로. 네, 일단 30도로 고지에 먼저 올라서고 있는 김도영 선수입니다. 땅볼 1루수가 쫓아갔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나성범의 안타. 버렌투 먼저 들어갑니다. 삼진. 던졌던 그 패턴을 보고 변화구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었는데, 변화구 낮게 왔습니다. 자, 골라냅니다. 볼넷입니다. 몸쪽 약간 빠집니다. 밀어내기 볼넷. 기아 타이거즈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계속되는 만루 기회에서 이제 소크라테스입니다. 왼쪽으로 보냅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서건창 홈으로 출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크라테스의 희생 플라이 탔죠. 기아 타이거즈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스코어 2-1. 30홈런까지 이제 2개 남겨놓고 있는 김도영. 변화구 타격했습니다. 오른쪽에 높이 떴습니다. 우익수 제라드 잡았습니다. 3아웃. 그만큼 투수와의 어떤 볼 싸움을 잘해주고 있는 허경민 선수입니다. 높이 쏘아 올렸습니다. 제라드의 타구 멀찌감치 넘어갑니다. 두산이 기다렸던 홈런 타자가 등장했습니다. 제역전 초런 홈런. 분명 변화구를 낮게 써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카운트를 잡으러 오는 변화구가 저런 식으로 쓱 밀려 들어오면은 장타로 연결이 됩니다. 네. 스코어 3-2. 다시 두산이 앞서 나갑니다. 어저께는 펜스를 강타하는 2루타. 오늘은 또 홈런을 만들어. 두산 선수들이 그래도 금방 바로 축하를 해주네요. 1루 쪽. 자, 한 번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외야로 빠져나갑니다. 김재환의 안타. 잡아당긴 타구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라인 안쪽 페어볼. 김재환 3루까지. 강승호 2루까지. 풀카운트. 변화구 타격 3루 쪽으로. 자, 라인 따라 그러는데 안쪽이에요. 그 사이에 3루에 있던 김재환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공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번 기아 타이거즈의 벤치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도현 선수가 내려갑니다. 작년 29경기 2승 4.60의 평균자책점. 투수들이 이제 미국의 트레이닝 센터에서 특별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공이 빠지면서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이 페스트볼. 이전에 했는데 오! 던지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뭔가 힘으로 던진다라는 생각에 높이 떴습니다. 자, 좌익수와 중견수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잡나요? 좌익수 소크라테스가 잡았습니다. 짧은 타구였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네.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밀어보냈습니다. 우익수 방면. 우익수 나성범. 잡지 못했습니다.
유상에 있던 주자 3명이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허경민의 싹스트리 점수 8-2. 이번 이닝에만 7점을 뽑아내고 있는 두산베어스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자, 볼넷이네요. 공을 눌러야 됩니다. 네. 벗어났습니다. 볼넷 1세이브 11홀드를 기록했던 박도규. 풀카운트 승부. 높이 뛰어보냈습니다. 중견수 자리 잡았습니다. 자, 2루를 봐야 됩니다. 최원준 잡았고 2루 주자 1루 주자 모두 출발. 공은 1루로 2루에서 세이. 풀카운트 몸쪽 볼넷입니다. 밀어보냅니다. 좋은 스윙에 타고 좌측이 안타. 3루 주자만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수행의 1타점 정체타. 들어갑니다. 삼진. 본인만의 영업 노하우 그런 건 하나씩은 있는 거죠. 몸쪽 들어왔습니다. 삼진아. 빠른 공을 때렸습니다. 좌측으로 갑니다. 좌익수 뒤쪽으로 담장 앞에 떨어졌습니다. 소크라테스 장타를 터뜨리면서 2루까지 들어갑니다. 원앤투 변화구 타격 유격수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아웃됐습니다. 허벅지 쪽이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네. 몸에 스치지 않았다라면은 잘 맞췄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3루 주자 소크라테스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김도영의 1타점 적시타. 3세이브 11홀드 평균 자책점은 3.58을 풀카운트. 자, 변화구가 벗어나면서 첫 타자에게 볼넷을 내주는 최지민. 높이 떴습니다. 좌익수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네, 소크라테스가 잡았습니다. 자, 몸쪽에 볼이죠. 높이가 더 올렸습니다. 강승호의 타구 좌측으로 멀리 뻗어갑니다. 강승호 탑장을 넘깁니다. 여리트 홈런포. 강승호의 3런 홈런.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구의 카운트, 두 번째 카운트를 잡지 못하니까 쓱 밀어 들어가는 볼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낮은 공 잡아당기면서 좌중간에 안타합니다. 선발 전원 안타 두산베어스. 김기현이 홈런. 자, 전민재는 멈추지 않고 3루까지 1타점 적시 3루타 전민재. 아, 열심히 뛰어서 3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조수영의 타구 2루 땅볼. 네, 3루 주자를 불러들이기는 충분해 보입니다. 한 점 더 가져가는 두산베어스입니다. 제라드 영 선수입니다. 6회 초 이준형 선수가 기아 마운드 올라왔고요. 허경민의 타구 3루간 깊숙한 위치. 유격수 박찬호가 길게 1루로 그러나 1루에서 공을 잡지 못했습니다. 세이. 걸어 올렸습니다. 제라드 형 또 한 번 멀찌감치 넘어갑니다. 멀티 홈런. 와, 제라드 형의 어쩌면 충격적인 등장입니다. 첫 선발 출장 경기에서 멀티 홈런. 양석환의 타구는 좌중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탐장 하단을 때렸습니다. 성큼성큼 2루까지 양석환 2루타. 센터 쪽 김재환의 타구 정경수 뒤쪽으로 탑장 넘어갑니다. 김재환의 결혼 홈런. 모든 선수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부산 팬들이 어쩌면 가장 기다렸던 김재환의 홈런. 마운드 김현수가 올라왔습니다. 투수 쪽으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변화구를 당겼습니다. 좌중간
좌중간에 아타. 앞선 주자는 3루까지. 김기현은 1루에 멈췄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구를 갖다 맞췄습니다. 이 타구가 중견수 유격수, 유격수가 잡아냅니다. 끌어당겼습니다. 1루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조수행도 오늘 3안타 그리고 타점을 또 하나 추가합니다. 19-3. 스트레이트 볼넷이네요. 제라드 형 왼쪽으로 띄워보냅니다. 좌익수 옆쪽에 떨어지는 안타. 3루 주자, 1루 주자, 1루 주자까지 홈으로 제라드 형의 싹쓸이. 3타점 적시 1루타. 두산의 복동이가 들어왔습니다. 마운드 김대유 선수 올라왔습니다. 볼넷입니다. 자, 또 볼넷이네요. 풀카운트에 빠집니다. 밀어내기. 아, 지금의 볼은 손에서 좀 빠졌습니다. 23-3. 탁 들어줬습니다. 자, 총을 건드렸습니다. 김기현의 타구 우익수 쪽, 우익수 들어왔어요. 옆에 떨어집니다. 페어볼, 페어볼. 유상의 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기현의 2타점 적시타. 오늘 5안타를 때려내는 김기현, 그리고 두산 베어스가 팀 역대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합니다. 25-3. 두산과 기아의 시즌 14차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6회까지 마친 현재 25-3 두산 베어스의 압도적인 리드 한번 지켜보시죠. 때립니다. 센터 쪽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제라드 영의 8타점째. 8타점째. 바깥쪽 빠집니다. 밀어내기 볼넷. 밀어내기 볼넷으로. 자, 일단 타이 기록 27점째를 채우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7득점 타이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잡아 당깁니다. 신기록을 향해 좌중간에 안타. 강승호의 적시타. 3루 주자와 2루 주자가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29득점. KBO 리그의 새로운 역사. 2024년 7월 31일 오늘 이 경기는 KBO 리그 역사에 기록됩니다. 가장 많은 안타를 오늘 기록한 김기현 선수. 잡아 당깁니다. 유격수 쪽. 유격수 잡고 1루로, 1루에서 아웃입니다.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또 한 점. 두산 베어스 역대 최초입니다. 30득점. 계속해서 점수가 난다라면은 계속해서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구 스코어가 맞습니다. 30-3.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07년에 텍사스가 볼티모어 상대로 30득점을 기록한 것이 최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한준수 멀리 뻗지 못했습니다. 이 타구를 파울 지역에서 제러드가 잡았습니다. 원아웃. 최훈영 선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홍종표의 안타. 왼쪽으로 높이 쏘아 올렸습니다. 변우혁의 타구 좌측 담장을 넘어갑니다. 3런 홈런. 변우혁의 3런 홈런. 시즌 3호포. 자, 지금도 이 홈런의 감이 살아있다라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타가 나왔었고요. 자, 마운드에 누가 올라왔는지 보십시오. 박정우 선수가 활용하는 스포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풀카운트에서 생삼진. 박정우 데뷔 첫 탈삼진. 두산도 권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투수 타석이 남게 됐는데, 자, 권희 선수가 휘두르고 삼진 물러납니다. 자, 이번에는 권희와 박정우의 맞대결,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서 투타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추구를 때렸습니다. 박정우의 타구 중견수
잡아냅니다. 원아웃. 복수했네요. 아, 참. 높은 볼입니다. 아, 기록이 되고요. 스윙 삼진 투아웃. 미라클 두산의 새로운 역사, 오늘 달성된 이 기록입니다. 성원창의 타구, 유격수.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김재호가 잡아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KBO 리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오늘 2024년 7월 31일 광주 경기, 두산 베어스가 30-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